전통적인 특산물과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전라북도. 어떻게 진안은 홍삼을 비롯해 진안 고원 등 코로나 시대의 치유의 고장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나눔이 넘쳐나는 곳이기도 한데요. 진안 군민이 만들어가는 더불어 사는 진안 이야기. 오늘 진안군 전춘성 군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군민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SK 브로드밴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진안 군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수 전춘성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드신 시기이실 텐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우리 진안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진안 군민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군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 이 녹한 날에 또 좋은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용담댐 준공 20주년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혹시 뭐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예. 하실 거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용담댐이 준공된 지 오늘 10월 13일이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과연 우리 용담댐이 20년 동안 우리 진안군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 우리 진안 군민들의 삶을 어떻게 계속해서 영향을 또 미칠 것인지 진안뿐만 아니고 전라북도의 발전에 용담댐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20주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용담댐으로 인해서 우리 진안군이 많은 변화도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20주년을 맞는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내일 10월 14일에는 20주년을 맞이하는 용담댐을 앞으로 우리 진안군이 어떻게 진안의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또한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저희들이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네, 정말 용담댐에 또 미래가 기대가 네.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군수님 참 어려운 때 또 군정을 맡으셨어요. 네. 이 전임 군수의 낙마로 대선거에서 당선이 되셔서 네. 또 지금까지 오셨는데요. 네. 또 소감이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지난 4월 15일 재선거로 당선됐습니다. 당선된 후에 바로 그 다음 날 취임식 마치고 하루도 쉴 새 없이 군정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임기 시작하시면서 또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어떤 부분일까요? 네. 군수 공백 기간이 1년 이상 있다 보니 지역에서 산재한 업무도 많고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넘쳐났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과 시리에 빠져있는 우리 진안 군민들의 사기도 북돋아 드려야 되고 앞으로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국가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코로나 위기도 극복을 해야 되고 해서 분주하게 걸어온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바쁘셨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살짝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가 또 중요한 상황이겠죠? 네. 저희 진안군 재정 자립도가 물론 농어촌 지자체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은 진안군입니다. 네. 그래서 진안군은 살림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진안군이 금년도 국가 예산을 현재 한 90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이 꼭 저희들이 확보도 해야 되고 필요한 예산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국회 심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어떤 중요한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국회 심의 단계에 있는 사업이 그중에 건축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전직 국회 심의 단계에 있고 농림부의
예산하고는 저희 진안군은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 사업을 더욱더 저희 진안군에서는 확대하고 싶어서 경북에서도 저희 진안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경북에도 이 곤충과 관련된 그 산업을 곤충숲이라는 그런 사업명을 좀 늘려서 저희들이 경북하고 다 같이 공조를 해서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홍삼 집적화 단지 내에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 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농림부하고는 어느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협의를 끝냈습니다. 국회 단계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그 밖에도 여러 사업들이 저희들이 국회의 단계에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가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또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또 네. 앞으로의 또 하셔야 할 일도 많겠지만 네. 그래도 또 지금까지 일군 성과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자랑할 거라도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국가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상반기에만 해도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를 했고 주요 사업으로는 농림축산부 사업인데요. 농촌협약사업이라고 426억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됐고 계획공모형 관광사업도 138억이라는 그 사업 예산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반다비 체육관 그것도 확보를 해서 선정이 돼서 89억 예산으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사업들을 이뤄낸 성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또 아쉬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보령제 터널화 사업 관련된 네, 이야기인데요. 예. 제5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 예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먼저 이 터널 보령제가 또 어떤 공간인지부터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제 구간은 지난 북인면에서 완주 화심 그 구간에 올라오는 도가 있는데 이 도로가 아주 위험한 도로거든요. 1997년도에 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그 시간이 촉박해서 네. 이게 만드는 도로예요. 도로다 보니까 고개가 아주 급경사 도로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그동안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선형 개량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형 개량보다는 터널화 하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기재부에 요청을 했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네.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재부 국도 국지도 그 일괄 예타에 반영을 요청을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탈락이 됐습니다. 네, 왜 탈락이 됐냐? 경제성이 부족하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로는 경제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네. 또 지역의 균형 발전, 또 정책적인 판단도 중요한데 기재부에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 국토위 의원님들이 이 일괄예타 기준이 안 맞다 적용하기 안 맞다 해서 개정을 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사업은 경제성만 따져서 할 사업이 아니고 네. 정책적인 판단이나 안전성을 좀 반영을 해야 된 고려를 해야 된다 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저희 일괄 예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말 지원도 해주시고 협력을 해주셨는데 선정이 못 돼서 안타까운데 그동안 우리 국민들, 우리 도민들,
국민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앞으로도 이 보령제 이 사업이 다음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 국민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물론 네. 또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주 앞으로도 많습니다. 네, 네. 좋은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다시 좋은 소식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전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상을 또 진안군 공무원이 받았다고요? 네. 예, 우리 여성가족과에 근무하는 김정혜 주무관입니다. 우리 김정혜 주무관은 사회복지직으로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리 지역에 또 우리 국민들의 그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면 해소하고 복지 혜택을 어떻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연구를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찾는 그런 공직자입니다. 네. 요즘 공직자들이 주어진 업무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공무원은 적극 행정을 아주 잘하는 공무원으로서 군에 근무하다가 또 읍면에 근무하다가 최근에는 주청면이라고 거기에서 한 2년 6개월간 근무를 했는데 2021년도 적극행정 골든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또 복지 대상자가 증가하면 일이 많아져서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다가간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또 지난해 복지를 또 만들어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진안군 공무원들 참으로 열심히 각 분야별로 각 업무별로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특히나 이 사회복지직들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복지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수도 없이 발굴하고 찾아내고 또 연계해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 복지라는 게 행정만으로서 다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행정과 민과 복지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함께 이런 것들이 일치가 돼야 복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우리 김정혜 주무관 뿐만 아니고 복지에 관련된 물론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된 장애인복지센터 뭐 여러 기관들이 사회단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우리 진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진안은 이외에도 또 곳곳에 나눔의 온기가 또 느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마다 또 어르신들의 생신상을 네. 직접 차려드리기도 한다고요? 네, 예. 저희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대한민국에서도 1등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네. 대통령상도 두 차례 받았고 전라북도에서도 최우수 자원봉사 센터 수상도 한 바도 있고 이 자원봉사 센터와 읍면에 다봉사단들과 그다음에 후원 단체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해마다 지역의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신상을 찾아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13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천여 명을 생신상을 찾아드렸거든요. 네. 임은 공연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생신 용돈도 드리고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돌아온 생신도 찾아드려서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와 후원자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자리가 또 이웃들 간의 소통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군수님의 공약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군수님 여러 가지 공약들 또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공약 이행도는 좀 어떨까요? 네, 제가 출마해서
공약을 좀 33개 공약을 냈는데 네. 현재 정상적으로 완료도 했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완료된 공약은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재난지원 기본소득, 그 재난지원금도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30만 원을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2차 추경에 전 국민들에게 10만 원씩 드리려고 이제 3차가 되겠죠? 네. 3차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또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연말 정도 지금 도 재난지원금, 나라에서 지급하고 있는 생생재난 그 지원금이 지급이 끝나고 이제 지출이 끝나면 연말 정도 되면 또 많이 국민들께서 어려우시지 않겠어요? 우리 연말 정도 10만 원씩 드리려고 예산을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또 전통시장에 또 공공 와이파이도 설치를 했고 전통시장 임대료도 이렇게 지원을 했고 그래서 한 저희들이 제가 한 13개 공약 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임기가 2년 2개월이거든요. 네. 현재 1년 6개월 만에 13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공약 사업들은 이제 임기 내 현재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또 군수님의 노력에 또 국민들이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공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를 보고회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때 주민들과 또 직접 소통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약뿐만 아니고 저희 군에서 중요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네. 참여해서 사업들을 처음부터 중간 마무리까지 그런 모든 사업들을 국민들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자리들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또 지난해에서 기대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립지덕권 산림체육관 조성 사업일 텐데요. 네. 지금 어떤 진행 상태인가요? 예, 현재 시행사가 지금 결정이 돼서 아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우리 진안군 백운면 백운동 계곡 내에 자연환경과 계곡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산림청에서 국가 예산으로 853억 원 국가 예산과 도비, 저희 군비를 들여서 건립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아주 좋은 곳에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19가 여전히 아직 심각한 상태라서 어떻게 좀 시끌벅적한 그런 공간보다 이렇게 치유와 또 힐링의 공간이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렇게 뭐 마음의 치유를 받고 싶은 이런 분들 많이 찾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장소는 그곳은 아주 자연 환경이 아주 잘 보존된 최고의 적지입니다. 네. 최고의 적지여서 지금 코로나 블루시대라고 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외로움도 많이 느끼시고 그런 게 계시는데 이곳에서 이게 건립이 되고 나면 이곳에 오셔서 치유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아마 식단도 이렇게 마련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께서 건강도 회복하시고 마음의 정서도 함양을 하시면 아마 활력소가 되고 힐링하는 데 아주 좋은 그런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군수님께서 이렇게 자랑을 하시니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 네. 뭐 여기에 더해서 또 직간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저희 지역에 도움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찾고 있습니다. 식단도 개발을 하고 그곳에서 또 숲 해설사 양성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도 저희 국민들이 지금 취득 준비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되도록 산림청과 지금 꾸준하게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렇게 또 청정 지역으로 불릴 만큼 지금 코로나19 방역 관리도 어느 지역보다 앞장서서 잘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어떻게 대처해 오셨을까요? 예, 저희들이 청정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작년 연말 때까지만 해도 그런 청정 지역이었어요. 코로나 환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연말부터 갑자기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을 해서 현재는 아쉽게도 39명이 코로나 환자가 네.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진안 군민들이 또 외부의 뭐 친지척 자제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또 수도권이나 외지에 나갔다가 대부분이 다 걸려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네. 대부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또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있고 방역도 저희들의 최우선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그 보건소 직원들이 즉시 달려가서 마을 방역 소독하고 PCR 검사하고 그다음에 그 이동 그런 거 뭐 다 체크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어서 현재는 코로나 확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안심골 체크 그게 뭐라고 하나 안심골 체크인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각 뭐 식당이라든지 그래도 500곳 이상에 대대도 설치도 해드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진안군이 코로나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또 든든합니다. 네. 군수님 이제 또 마지막으로 진안 군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안 군민 여러분, 작년 4월 15일 보궐선거에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저에게 바라시고 또한 제가 군수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을 또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까지 진안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이 좀 더 잘 살고 또 발전하길 바라죠. 그런데 지역을 살게 좋게 하고 또 빛나게 하는 건 높은 건물 또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이는 곳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북도기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